기도를 들어주소서. 소피아. 네, 주님. 세계 증시 안정 및 남북 평화 통일. 이 기도가 내 기도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이 기도가 내 기도냐? 아닙니다, 주님. 전 그런 거창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주말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옆집 오빠의 사돈댁 역할을 달라던 기도가 내 기도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오, 그래 그래. 참으로 소박한 기도로구나. 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소피아 씨? 네, 제가 소피아인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그 PBS 드라마국의 강인봉 PD예요. PBS요? 네네. 아,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아니,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대개 연락드렸더니 성당가 셔틀에서 왔는데.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주말 드라마 캐스팅 때문에 좀 상의 드리러 왔는데요. 이 역할이 여자 주인공의 옆집 오빠의 사돈댁 역할! 저희 배역을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싶었던 역이었거든요. 우연히 대본을 봤는데 여긴 내 역이다 싶더라고요. 강 PD님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PD님. 열심히 할게요. 강 기자께서 이렇게 열의를 보여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 역할이 좀 작아서. 상관없어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오 마이 갓. 제 기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 대본이라는 거구나. 처음 보시나 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드라마 대본 볼 일이 뭐 있다고. 참, 아까 그 얘기 좀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여자 주인공 옆집 오빠의 사돈댁 역할을 주세요 했더니 딱 그 역할이 여자 주인공 옆집 오빠의 사돈댁 역할에 캐스팅됐다는 거 아니야. 어우 세상에, 기도를 어떻게 한 거래? 아니 뭐 기도란 게 헐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란 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절실함을 주님께 보이는 거죠. 항상 그 절실함 속에서 주님의 기도. 조조연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조연이라니요? 주조연급이에요. 필씨,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비결이 있는 거야. 안 그럼 그렇게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시냐고. 아유, 그러지 말고 소피아 씨, 비결 하나만 풀어나 봐요. 좋은 거 같이 나눠야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란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 아,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잠깐만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할 때 아멘을 두 번 한 것 같아요.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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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20일이 결제 대금 납부일인데 현재 5만 8천 원이 연체되셨거든요. 아, 네. 아, 그게요. 아, 주말에 끼면은 아, 따가. 아, 양손으로는 이미 돈을 붙이면서 입과 귀로는 텔레마켓 알바를 하고 있는 김말이 말이나요. 아, 대단합니다. 네, 이게 웬 지질이 궁상인가요? 아, 지금까지 말이죠, 이 궁상하면 말이죠, 우리 동포 선생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 이때 말입니다. 우리 동포 선생을 제치고 우리 궁상계 힘남으로 우리 김말이 양이 훅 치고 올라갑니다. 네, 다음 동작은 이제 봉투 붙이는 일이죠. 네. 아,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넌 왜 그걸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 전 늘 돈이 궁한 가난한 20대잖아요. 지난달 쓴 카드값도 메워야 되고요. 아, 우리 남자친구 생일파티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밀린 회비나 내시지. 오늘로 꼭 석 달째 밀렸거든. 어머, 나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다. 어, 빨리 가야지. 늦었다, 늦었어. 마리나, 네? 너 알바비 다 주면 푹 싸. 아, 알았어요, 학생님. 아, 빨리 가야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을 두 번 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보, 밥 안 먹어? 아유,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여. 백날 기도만 하면 뭘 하나. 이번엔 틀림없다고 새벽 미사에 성체조배에 구일 기도에 내가 기도란 기도는 다 했는데 안 들어주지 리가 없어. 글쎄. 이번에도 부장 승진 안 되면 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는 응답이 즉각즉각 온다는 소피아 씨가 하셨으니까 저희 바람이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쵸? 소피아 씨, 어제도 한 건 했다면서? 그러게, 소문이 자자하더라. 아니, 나만 모르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아니, 어제 제가요 또 작은 기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였잖아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지구로 선정됐잖아.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기도 때문이야. 우연이겠지. 그것도 아멘 아멘 효과인가? 아니요, 이번엔 좀 달라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묵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시시똥망똥하게도 오래된 묵주? 30년 60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된 묵주? 나한텐 5대째 내려오는 성모상이 있다고. 오, 이 기운이 더 세걸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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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성모님, 아이고. 제발, 우리 만화 아버지, 이번엔 만년 과장자리 좀. 죄송합니다, 성모님. 편하게 잘 쉬고 계신데 굳이 꺼내들고 나와서 아이고, 이 봉변을 당하시고. 그래도 우리 만우 아빠 이번엔 부장으로 승진을. 아멘. 아멘. 언니, 오빠, 학사님. 아, 저 급한데 이거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왜? 왜겠냐? 봉헌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가 초등학생이냐? 그냥 5,000원으로 해. 1,000원이면 되지 뭐. 다들 형편껏 타는 거 아닌가요? 우와, 봉투 안 형편 완전 좋. 이게 웬다 수표야? 제가 목 터져라 연체자들 독촉에서 번 거거든요. 자, 5,000원. 유주찬, 너 알바비 받으면 한턱 쏜다고 하지 않았냐? 아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미사 끝나면 밥 쏠려고 했거든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마리나, 난 저 차돌박이가 땡기던데. 차돌박이. 기도 좀 더 하고 갈게요. 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응? 우리 둘 소피아 씨 옆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래나? 시간으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인가 본데. 나도 그거 하면 자신 있다. 기도하다 나야 새는 줄 알았어. 바쁘면 그냥 먼저 가셔도 되는데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도 기도할 거 많아서 그래. 왜 이래? 그러시겠죠. 여기 혹시 아멘을 하기도 전에 기도가 들어주신다는 소피아 자매님이 있으신지... 제가 소피아... 자매님, 신부님 이 기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 저희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응? 아니, 저기, 저기요! 아,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아유, 이건 고기를 씹는 건지 종이짝을 씹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 아우, 돈 걱정은 마시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어? 이게 뭐야? 어머, 너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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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저분이 소피아 씨래. 기도만 했다 하면 바로 들어진다네. 난 오늘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한참이야. 좀만 더 일찍 올 걸. 나도. 네, 제가 기도 열심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본전 녀석 좀 찾아가. 키는 요만하고 얼굴에 요만한 손톱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 성당 앞 꽃집 할머니시죠? 바로 알아보겠는가? 네. 우리 종남이 좀 찾아줘. 우리 종남이 좀. 제가요 기대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전주에서 3통, 마산에서 5통, 그리고 제주에서 4통. 기도 요청 메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아우, 줄을 좀 똑바로 서세요, 줄을. 이거야, 원. 번호표를 만들어야 하나 어쩌나. 다음 분이요. 아, 네. 아줌마 제 소원은요. 소방신기 운호원 오빠랑 결혼하는 건데요.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집이 빠져 이사 가는데 집에 안 나가요. 부동산 쪽으로 정평 있으시다 분들. 우리 가게 앞에 맨날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이놈의 범인만 잡을 수 있어. 상황이 어땠어?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기도들을 하나같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자기 메뉴대로 자기 입맛대로냐? 하느님이 무슨 자판기야? 신앙이 소피아보다 못한 게 뭔데? 응? 기도를 덜 하기래, 짧게 하기래, 내용이 부실해. 아니 도대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아,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가냐? 한번 생각해봐요. 어? 만날 천원만 봉헌하던 저 짠순이가 100만원을 냈으니 미치지 않고 되려나? 아무리 그래도 와 무섭다 무서워. 안 되겠다. 마리나, 오빠가 좀 도와줄까? 네? 어떡해요? 이거 오빠가 힘들게 모은 건데. 어,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사이버머니아 3조 2천만 원 있을 거야. 자, 눈동에서 써. 오, 오빠! 다들 여기 있었네. 자, 수수 파티라고요. 순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돈 좀 살려주세요, 순아님. 내 돈. 아시죠? 키는 요만하고 얼굴에 엄지손톱만한 점이 있는 종남이를 찾아주세요. 종남이 할머니가 종남이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 눈물 흘리는 거 좀 봐. 종남이 찾으시는 김에 우노우노 스케줄도 좀 봐주시고요. 322-8번지 옥탑방도
빨리 좀 빼주세요. 슈퍼 아줌마 가게 앞 쓰레기 보다 기범도 좀 잡아주세요. 열심히 하긴 하네. 저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응답을 바로바로 받은 건가? 그런데요 하느님, 다른 사람 기도 올리는 거요. 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부담도 많이 되고요. 하느님. 마리나, 뭐 하고 있어? 수행님, 이거 한 100만 원 할까요? 글쎄?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응? 수녀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김말이 말이나, 얘 정신 차려. 수녀님, 그러면 이 탑자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어? 사부장님, 지난 미사 보험금 다 입금됐나요? 이제 끝난 건가요? 됐지. 아, 네. 사부장님, 어서 가세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내 돈, 사부장님, 내 돈. 그럼 사부장님,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저기 사부장님. 방금 소피아 씨 뭐 하신 거예요? 내일 생미사에 올릴 미사 예물에 특별봉헌에 여러 가지 잔뜩 하셨습니다. 얼마나 냈는데요? 돈 많이 냈어요? 그건 프라이버시라 공개 안 됩니다. 일단 넣은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좋아요. 저는 무조건 그 두 배를 올릴게요. 그대로 대사 좀 하셔봐요. 네? 뭐 그럼 사무실로? 내가 소피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 기도에는 기도, 예물에는 예물이다. 하! 안 좋았어? 여보. 얘기해봐. 어떻게 됐어? 나. 빨리. 나 이번에도 부장 물 먹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예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내가 밤낮으로 그렇게 공들인 걸 아시면서 이거 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순 없잖아. 어? 도대체 왜 내 기도만 쏘펴를 갖고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 그놈의 과잘제를 도대체 몇 년을 하는 거야. 근데 마노엄마, 오히려 물 먹은 게 다행이다. 이번에 부장된 내 후배 말이야, 아프리카 토고로 발령이 돼. 토고가 뭐야, 토고가. 왜? 독일 월드컵 때 우리랑 같은 조였던 나라 있잖아. 아데바율의 나라 토고래, 토고. 여보 듣고 있어? 여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내 봉헌, 내 시간, 내 노력. 아허. 하느님, 왜 저만 이렇게 외면하시나이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이 미사는 도 바오로 미키의 가정을 위해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21번 부르겠습니다. 없다고요.
대표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기는 평생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성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를 재밌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시간 조금 낸 걸로 봉사를 했어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강인봉 씨. 아, 양손으로는 분유를 붙이면서 입가기로는 텔레마켓. 이 프로그램은 미래사목연구소 협찬입니다.